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광주 시민의 이동량이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가 광주 지역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전날인 1일을 기준으로 이동량이 2일은 10.1% 감소했고 나흘째인 5일은 39.1% 줄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준 광주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다른 지역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